자, 요즘 정말 핫한 키보드 엠스톤의 그루브 신상 와인치즈 모델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핫하냐고요? 네, 중고나라에서. 자, 이미 프리뷰 영상에서 언박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구성품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번 모델에서는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불어로 지정되는 네, 이름이 적혀있고 와인 모양이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는 하나는 꽃이랑 새가 앉아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 컨셉에 스페이스바가 두 개 들어있고요. 뭐야 둘이 높이가 달라? 아니야 이거 그냥 이렇게 겹쳐놔서 헷갈리는 거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러네 진짜로 다르네 진짜로 둘이 높이랑 두께가 좀 다르네 얘가 좀 더 높고 좀 더 두껍습니다. 아 근데 그게 제가 굳이 이거 자를 들고 와서 재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포인트 키캡인데 저번 아이스버그 때랑 큰 차이 없이 엔터랑 ESC 원래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딜리트는 보라색이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딜리트 키는 포인트 키캡에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실수인가? 그리고 이제 엠스톤에서 자랑하는 항공 시타이 케이블 포장이 굉장히 조촐한 편입니다. 그리고 키캡 리무버 뭐 늘 있었던 이제 제품 보증서 그리고 기본 이제 순정 케이블 주로 순정 케이블로 많이 사용하고 저 시타입 항공 케이블을 많이 아끼시더라고. 저 항공 케이블이라 부르면 안 되고 직조 케이블이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여기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장패드. 장패드 크기가 이만하네. 이번에도 또 큰 사이즈의 장패드. 이 키보드 본체와 플라스틱 루프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리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캡입니다. 이 키캡에 대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자 왜 저번에는 키캡을 칭찬했는데 왜 이번에는 키캡을 까냐 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이미 엠스톤에는 블루치즈라는 키캡이 한번 나왔었죠. 너무 아 물론 이 디자인 자체가 뭐 흔한 건 아닌데 또 똑같은 거를 냈는데 특별판으로 나왔다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들 비교가 되고 있는데 레오폴드의 스웨디시 아 물론 색상 배색은 완전인까진 아닌가 이런 식으로 노란색에 가까운 노란색 톤 남색 톤이 조합되어 있는 키보드 그쪽도. 그래서 자사의 디자인과도 비슷하고 경쟁사 특히 좀 비교가 막 굉장히 많이 되는 디자인과도 비슷한 색상으로 내놓은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취향 부분의 문제고 이번에도 이제 약간 낮은 키캡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느냐. 염료승화를 이렇게 잘 찍어내는 브랜드는 지금 이제 이 가격대의 국내 기성품들 중에서는 엠스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원하죠? 중고나라에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제가 키보드를 공부한 이후로는 거의 최단 시간에 중고나라에 이 키보드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올랐냐면 키캡을 다 빼고 키보드 본체와 구성품들 판매한다. 그야말로 키캡을 받기 위해 이 키보드를 구매하시고 받자마자 바로 판매하신 거죠.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땐 정말 이 키캡 잘 만들었고 독특하고 예쁘고 좋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은 선택지 없이 이 패키지를 전부 다 구매해야 되잖아.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 키캡 따로 내놓고 싼 키캡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염료승화 정말 잘 뽑고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엠스톤. 그리고 엠스톤의 마케팅을 보면은 이 염료승화 키캡이 이중수출보다 훨씬 힘들고 비싸다. 근데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키캡 따로 팔아주고 안 비싼 싸구려 키캡 껴달라.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 비싼 키캡으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 잘 만드는 건 알겠는데 나는 저퀄 저가격 키보드 갖고 싶다. 혹은 나는 키캡만 사고 싶다. 이런 소비자의 니드를 양쪽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거기서 다시 구성품 쪽으로 얘기했던 걸로 돌아보면은 아이스버그를 사던 사람이면 더더욱 이 제품은 손이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키보드 몸체만 살 순 없고 풀 패키지로 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장패드는 누가 디자인했길래 모니터에 반 정도만 내려가서 책상을 다듬지도 못하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패드가 두 개 생기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로 스타터 세트를 맞추시는 분들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특히 기존 자사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 이 구성품들이 진짜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고나라에 또 키보드 본체를 제외한 구성품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키캡하고 언박싱 부분에서 너무 끼워 팔기의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뭐 좋았어 뭐 그루브 때 12만원에 그 키가 뭐 최고지 아이스버그 디자인도 잘 뽑았고 풀패키지에 17만원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특가 때 산 사람이면 괜찮아. 근데 이제 와서는 이미 장패드가 있거나 특가가 지나버린 상태에서는 사는 거 자체가 좀 가성비가 안 좋은 제품이 돼버렸어요. 왜 이런 상황까지 끌고 왔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우징 부분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태까지 그루브 리뷰를 하면서 했던 것과 전부 동일한 스펙입니다. 뭐 안에 알루미늄 판이 들어있고 뭐 이렇게 밑에 다리가 이중 다리고 이제 스위치이고 미끄럼 방지이고 이쪽에 이렇게 신 모델 이번 모델 로고가 그려져 있고 전작에 비해 발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모델에 대해 2회 리뷰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축별로 타건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고 이 영상에는 타건 영상을 굳이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프리뷰에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도 또 들려드리고 타건 영상 또 따로 업로드 해드리는 거는 좀 이제 과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타건 영상은 따로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타건 영상을 보시고 직접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이번 키보드에서 정말 이전작보다 굉장히 평이 안 좋게 제 리뷰가 완성된 것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통울림 혹은 스프링이 돌아오면서 판을 때리는 소리라고 하죠. 뭐 두 개를 미묘하게 다르게 구분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미묘한 소음이 좀 생겼다는 것과 그런 부분이 장패드 밖에선 조금 더 심하다는 점. 아무래도 이전작하고 똑같은 작업을 하셨으니까 그냥 시압이 높은 모델을 선택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혹은 엠스톤 녹축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축의 경우에도 때리고 나면 팅 하는 쇳소리가 남아있죠. 너무 과장해서 세게 치신다는 분들을 위해서 역시나 타건 영상도 직접 보고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역시 다양한 축을 키압별로 구비해놓은 게 엠스톤의 또 하나의 특장점이었는데 이렇게 키압이 높은 특정 스위치들에서 단점이 보여진다면 그 장점까지 잡아먹어버리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스테비의 소음은 잘 잡혀있으나 아쉬운 점은 이번에 통울림이 좀 느껴졌다는 것. 이게 저의 뽑기운인지 키압이 높은 축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인지 아니면은 이번 제품이 이전 제품보다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리뷰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케이블에 대한 부분도 완전히 리뷰에서 빠졌습니다. 똑같으니까 총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루브 87A가 처음 나왔을 때 하우징을 따로 구매해서 꾸밀 수도 있고 키캡을 따로 구매해서 꾸밀 수도 있었었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루브 구매한 다음에 이런 꾸미기 커스텀 킷만 팔아주는 게 맞았던 거예요. 아이스버그 때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또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한 번 더 나온다면 절대 이제 그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어졌어요. 일단 가격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루브 티는 뭐 13만원이고 얘는 뭐 만원이고 뭐 장패드 2만원이고 키캡은 뭐 얼마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합친 가격이다. 아니죠. 여기서도 마진 남기고 여기서도 마진 남기고 여기서도 마진 남기는데 그 마진이 다 합쳐진 가격이죠. 패키지로 구매해도 낱개로 구매하는 것보다 싸지가 않다고. 묶음 할인 상품이 아니라 끼워 팔기라고. 키보드는 늘 말했듯이 좋아요. 좋아. 특이축 많이 나와. 디자인도 뽑으려 노력하고 염려승화 와 진짜 정말 잘 뽑지. 케이블도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고 플라스틱 넣고 주고 스테빌 윤활에다가 너무 좋지. 근데 아무런 발전 없이 디자인만 바꿔서 심지어 기존 맨 첫 번째 모델을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모델이었는데 디자인 교체 커스텀 킷이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한 번에 몰아서 묶어서 파는 묶음 상품으로만 나와. 이전 상품, 기존 상품, 재고 다시 안 들어와. 사실 그 재고에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키보드를 리뷰하는 거지 회사를 리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음모론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매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제가 이제 커세어 제품을 리뷰했을 때도 이렇게 내수용과 직구품이 똑같으면 누가 내수용을 사냐 라고 말을 했었죠. 이렇게 구성품 끼워 팔고 구성품이나 키캡이나 바디나 다 중고나라 에서 구할 수 있으면 누가 새거 사냐. 저는 직구품이나 중고 구매를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키보드를 새걸 구매해줘야 계속 이 시장이 발전할 거니까 그래야 얘네가 돈을 벌고 다른 키보드 회사들도 돈을 벌어야 또 좋은 신상을 볼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 까다롭고 가성비 시점에서 봤을 때 와 이거는 새거 살만하다 라고 추천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게 되어버린 점이 이번 작품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전히 키보드만 두고 보면 정말 좋아요. 키감, 뭐 키캡, 뭐 디자인도 잘 뽑았는데 엠스톤은 자체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제휴업체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과 소통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얻어질 수 있는 장점을 너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좀 더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더 발전된 제품을 다음 버전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서비스 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